이번 만두하우스 이벤트는요, 제가 만들어 놓은 만두 머리 모양의 이벤트 폼 안에서 자유롭게 인테리어하는 이벤트였어요. 그동안 진행해왔던 이벤트와는 다르게 토대나 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의 이벤트보다 자유도가 훨씬 높은 이벤트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두하우스 이벤트는 리플님들이 올려주신 건축 중에서 총 6채의 건축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원한 여름에 잘 어울리도록 펜션 분위기로 지어본 이 집은요, 한여름의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술란이나 정글에도 어울릴 것 같다고 쓰여 있어서 제가 술란이로 데려와 봤더니 웬걸 찰떡이더라고요. 약간 모던한 분위기와 이 술란이의 조경이 환상의 짝꿍을 이루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리플님들 조경 못한다는 소리 다 뻥이야. 이 리플님이 따로 부지를 정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 사이즈에 맞는 그 부지를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앞만 봐도 술란이가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란이의 이 부지로 와봤는데 오, 굉장히 잘 어울려. 술란이 여정의 끝이라는 부지거든요. 짠, 바다가 보이는 테이블. 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고양이랑 같이 사시나 보다. 위에 이렇게 크리스탈 클리어로 개방감을 확실히 주셨어. 그러면은 일단은 오른쪽으로부터 갈게요. 이쪽이 부엌인가 봐요. 커피 포트를 지나가야지 부엌. 타일 너무 예쁘고요. 와, 예쁘죠? 지금 리플님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설거지 뷰 마음에 드실랑가 모르겠네. 내가 리플님을 위해 준비한 설거지 뷰인데. 예뻐요. 여기도 이렇게 모던한 분위기랑 술란이가 이렇게 잘 어울릴지 몰라. 약간 이 베이지 톤이 진짜 사람 마음 편안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이쪽은 이제 타일이야. 짠! 이렇게 올라가면은, 천장 너무 예쁘고요. 여기 뒤쪽으로 식사 자리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나와서 자, 이쪽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바다 뷰. 노래 딱 틀고 여기서 식사하면 좋겠다. 저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로 먼저 가볼까요? 여기가 거실인 것 같거든요. 짠! 예뻐. 여기에 단을 하나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야외 같은 분위기의 거실을 만들어주셨어요. 조명이 필요 없다. 그죠? 이렇게 커다란 창을 써주셔가지고, 뭐, 채광이 미쳤고요. 식물 이렇게 배치한 거 너무 예쁜 것 같아. 나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안정적이게 꾸며주셨고, 여기는 이렇게 모듈형 서랍을 딱 짜주셨어요. 이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기는 한데, 아직 내부를 다안 봐서 내부를 한번 더 훑어볼게요. 창문도 찰떡이죠. 여기에 또 문이 세 개가 있어요. 아, 정면에 진짜 엄청 예쁜 게 있는데, 모른 척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짠. 여기는 블랙인 화장실. 아, 이렇게 화장실을 꾸며주셨고, 여기는 초모던이다. 깔끔한 화장실이고요. 뚫려있는 창문 써주셨는데, 좋은 것 같아요. 개방감도 있고, 적당히 가려주면서. 이쪽 문.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침실. 침실입니다. 리플리. 여기다가 매력 어필 하셨네? 어? 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매력 어필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려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리플님이 살짝 돌리셨답니다.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깔롱지게 여기. 살짝 이 디테일. 각도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여기 뷰가 되게 예쁘다. 저 밖에 수영장 뷰가 누워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 예쁜데요? 고급 기술. 고급 기술을 쓰셨습니다, 리플님 여기다가. 그리고, 이쪽에는 새로운 벽지를 쓰셨네? 와, 뷰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당장이라도 밖에 뛰어들고 싶어. 저 수영장에. 여름이라 그런가 다들 시원한 감성 있네요. 오, 그죠? 너무 예쁘다. 이쪽으로 나가볼까 봐. 이쪽은 못 참겠다.
자, 이쪽으로 나가면요. 예뻐. 여기가 마을이야, 우리 집이야? 아, 이쪽으로 내려가네?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쉬어가면서 술도 마시는 건가요? 아,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 가보면은, 아, 이렇게 내려가는 공간이 있구나. 아, 여기서 바텐더 고용해가지고, 오, 예쁘다. 또 고급 기술 쓰셨네. 또 고급 기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선베드가 있어요. 어, 자갈 왜 이렇게 예뻐,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아, 선글라스까지. 어? 여기 또 마티니 한잔 말아가지고 또 드셨구만, 여기. 향료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적인 기술 쓰시려고, 여기 유혹적이게 하려고, 이거. 좋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넘어가면 여기는 그냥 앉을 수 있는 의자. 내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나는 이런 게 좋더라. 내가 직접 조제. 아, 여기 수영장 너무 좋아. 물 색깔 봐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내가 대학교 그 수영 시험에서 진짜 여기서 저기까지래, 30m가. 근데 발이 땅이 안 닿고 그냥 가면은 통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필사적으로 다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가지고 여기서 으아! 갔다 저기까지 진짜? 와, 나 A 맞았잖아. 나 수영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진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 내가. 파닥파닥 해가지고 A 맞았어, 여기서. 야! 와! 그래가지고.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 일로 가볼게요. 오, 이 바닥도 예쁘다. 이렇게 가보면, 여기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약간 피크닉 같은 곳인가요? 피크닉 존. 아, 여기 파티! 파티 존! 너무 좋다. 이렇게 공간 구분되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여기는 뭔가 가볍게 마시는 뭔가 그런 곳이라면은 이쪽은 뭔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상 차림 해놓고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생각보다 아이템 엄청 많이 써주셨어요. 이런 디테일. 안쪽까지. 여기서 봐도 예쁘고 저기서 봐도 예쁘고 뷰가 다 예쁘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한 바퀴를 돌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요가할 수 있네. 요가 존도 마련해 주셨어요. 노래 들으면서 이게 음료 한잔 마시면서 요가. 여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아, 요건가? 루프탑이 있네? 여러분, 루프탑 올라가 봐야겠지? 안녕하세요? 뭐야? 루프탑에서도 술 마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리플님 술 엄청 좋아하잖아. 잠깐만. 리플님 나랑 비슷한 과 같은데 지금? 여기서 흥청망청 노래 들으면서, 와, 근데 뷰 미쳤다. 여기 또 가수 초대해가지고, 술 한잔 딱 말아가지고, 아, 분위기 죽인다, 분위기 죽여. 이런 분위기에, 이런 바다 뷰면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어? 여기 위에 이렇게 야자나무 한 그루 딱 놔주신 것도 너무 좋아요. 그늘진 느낌이잖아. 딱 안정감 들고. 아, 예쁘다. 술을 물처럼 먹어야지. 술을 물처럼 먹어야지. 뭐야, 여기 뭐야?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밖에? 여기는 밖을 통해서 오는 공간인가 보다. 커다란 파라솔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안정적이다. 위에서 보면 더 대박이거든요, 이 집이? 아니, 제가 만들어준 구역은 사실 여기가 다거든요, 여기? 여기 조그만한 여기? 근데 이렇게 키워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주셨다니까, 리플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이즈가 크다 크다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더 커지는 마법이 있으면은 나도 다음에 더큰집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결국에는 내 공간이 부족했다 이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잠깐만, 여기 뭐야? 아, 여기는 올라갈 수 없는 공간이겠다. 와, 근데 되게 예쁘게 꾸며주셨네요. 이런 공간도 있답니다. 미니 화단 같죠? 자, 네 번째 집까지 구경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은 햄퍼드 앤 베이글리의 비비라는 신비한 마법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소리와 바람소리 가득한 이곳에서 마법 물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약간 공중 궁전 같은 분위기에 굉장히 신비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써주셨는데,
마녀심이 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수에 디테일한 반짝거리는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저의 그 마녀 하우스를 약간 오마주한 걸까요? 아닌데도 맞게 하기.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폭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네요. 아, 저 따라했어요. 아, 역시 제가 좀그 도움이 됐나요? 리플림의 그 건축에?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찹찹. 굉장히 높아요. 찹찹. 올라가면은 여기 한번 쉬는 공간이 있고, 여기도 너무 이쁘다. 조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지? 또 이쪽으로 한번 더 올라갑니다. 찹찹찹찹찹. 올라가면은, 이거 마법 나라로 갈수 있는 문이잖아. 샥샥샥. 너무 예뻐요. 와, 엄청 웅장해. 여기, 와, 여기, 여기 문에다가 이거 창문 달아주셨네? 오, 약간 열린 문 같은 분위기?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하얀 가구들이 있는데, 약간 보랏빛이 드는 것 같다. 천장이 뚫려 있어서 그런가? 너무 예뻐요. 우와! 좀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와, 보라 조명 맞아요? 그죠?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도는 것 같아. 이게 약간 그 뿔인가 봐, 기둥. 이 여신 기둥상이 이 마녀 시민 요 친구의 뭔가 그 정신적인 지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비의 형상들이 이 마녀를, 여신을 둘러싸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이제 힘을 받아서 이렇게 풀이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면, 이거 비밀문이다. 비밀문이 있고, 아, 여기서 물약 공부를 하는군요. 난로에서 마법 마을 가기가 되고, 바깥 포털은 1층으로 갈수 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 여기서 마법 나라 갈수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팬카페 공유해 주세요. 이거 건축. 여기 아이템들도 굉장히 귀엽게 많이 올려놔 주셨네. 귀여워. 이 친구 뭐예요? 정령이에요? 정령이 꽃을 물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 마법사 친구에게 선물을 줬다. 리플님의 마음이에요? 아, 그럼 제가 이거는 갈때 가져가도록 할게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아, 참. 또 귀여운 선물을 받아버렸네요. 아. 그리고, 이쪽이 미니 거실이다. 미니 거실. 뭐야? 집 안으로 날아드는 나비인 거예요? 예쁘다. 이런 식으로도 쓰네요, 이거. 기울여가지고. 이거 진짜 무궁무진하다, 저 나비는. 그럼 비밀문이랑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먼저 가볼까? 짠. 침실? 침실 너무 예뻐. 초 아늑해. 여기도 멀쩡히 서 있는 애가 없어. 멀쩡히 서 있는 애가 없어. 역시 마녀야. 마녀는 남달라. 와, 솥단지 귀여워. 이거 그림자 지는 것 봐. 여기 위에 천장. 별 봐, 여러분. 별 이거 맞아? 와, 다 색이도 벅차다. 진짜 햄퍼든에 이런 매력이 있지. 미쳤어, 대자연. 여기 밑에 이렇게 다 그림자가 싹 내려옵니다. 와, 저쪽도 너무 예쁘다. 아이템 잘라주셨다. 너무 아기자기해, 귀여워. 그리고 아까 전에 비밀문 한번 가볼게요. 여기 화장실이다. 화장실을 약간 비밀의 통로처럼 활용해 주셨네. 이게 조그만한. 이렇게 해가지고 샤워기가 있고 전기가 있고. 엄청 컴팩트한 곳. 오! 밖으로 나오면은 테이블 자리가 있고요. 이쪽에 와인바 있어요. 이 둥근 와인바 이렇게 쓰는구나.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 별빛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술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모 술 한잔 내주쇼. 대박으로 주시오. 나는 한잔 갖고는 성이 안 차니까. 여기서 주모를 찾는다고요? 왜요? 찾으면 안 돼요? 주모는 어디에나 있어요. 아, 예뻐요. 여기 또 앉아가지고 한잔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 있고, 망원경도 있고, 새소리도 듣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 여기 올라가면, 아, 그렇지. 누워야지. 누워야지. 뭐야. 여기 완전 힐링 스팟이잖아. 여기서 피아노 칠수 있고요. 이렇게 뒤돌면은, 누워가지고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요가도 하고. 여기서 안마도 받아요? 이렇게, 와, 이 별빛 쏟아지는 데서 여기서 안마를 받는다고? 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기 완전 힐링이야, 초힐링. 낭만 굿. 낭만 굿. 와, 근데 난이 분위기가 진짜, 이 지붕이 좀 한몫한 것 같아요. 이 곡선 형태의 약간 책 같은 느낌? 이 지붕이 너무 예뻐. 게다가 투명 지붕으로 해주셔가지고 되게 분위기 있어요. 그림자 내려오는 것도 예쁘고. 아, 이쪽에 간단하게 세면대랑 바베큐도 할수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 지붕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엄청 클것 같아요. 이 건축. 너무 예쁘다. 여기서는 작고 소박하게 화분도 이제 기를 수 있고 다이닝 할 수도 있고 요거 그거죠. 보석 만드는 거. 크리스탈 어쩌고저쩌고. 저는 요가 매트 하나만 내어주세요. 여기 예쁘다. 여기서 술도 마실 수 있네? 여기 할거 많다. 여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요가도 하고, 이거 마사지도 받고, 누워서 별도 보고, 피아노도 치고, 여기 할게다 모여있어, 지금. 옥상까지 올라와야 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러분,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이거 완전 그 썸네일 아니야? 여기? 이렇게 찰칵. 너무 예쁘다. 와, 밤하늘이 진짜 한몫했다.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위에는 일단 다 봤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아래쪽이 이게 1층으로 갈수 있는 그 포털인가 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요 포털로 내려오는 거고. 아, 여기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구나. 여기도 귀엽다. 아, 여기도 분수대가 있네요. 여기는 못 올라오는 공간인가 보다. 예쁘다. 여기는 뭔가 이 새가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신비로운 새가. 그래서 이 샘물을 먹으러 오는 거야. 이 분수에 있는 이 샘물을. 여기는 무슨 여신님이 살아도 될것 같다. 마법사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여신이나 뭔가 그런 신전 같은 분위기도 나서 그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요정신 만들어가지고 플레이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너무 예쁘게 잘 봤습니다. 짠. 마녀의 궁전이란 건축이었습니다. 코스믹 사이드에 위치한 만두지구는요, 아파트와 상권이 결합된 주상복합입니다. 로봇 충전소, 일본식 레스토랑, 경비실, 치어리더의 아지트, 기묘한 식물 연구소까지 다양한 상권이 들어와 있는 역세권 만두지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궁금하셨죠? 저도 자세히 안 봐가지고 너무 궁금했어. 자, 보시면요. 일단은 볼게 너무 많아, 여기는. 여기 우주선이 있어요. 이 안쪽에서 우주선이 날아가는 뭔가 그런 통로를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는 뭔가 지하수 같은 게 흐르고 있고요. 사이버펑크? 약간 그런 분위기도 나죠. 이쪽이 지하철인데, 되게 신기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여기를.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파신 것 같기는 한데,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역세권이지? 지하철이 어디지? 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설마 저거 댄스 플로어인가? 이거요? 댄스 플로어? 그러면 춤추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서, 실룩, 실룩. 셀룩, 셀룩. 실룩, 실룩. 실룩, 실룩. 흔들면서 가. 활기차게 입장! 짠짠짠짠짠! 여기 뒤에는 뭐야? 사진 찍는 것도 있다. 들어가기 전에 사진 먼저 찍고 갈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심생 사진 이런 거 찍어야지. 조명이 저를 반겨주고요. 인더스트리얼 느낌도 있고. 뭐야? 여기 파이트!
파이트장! 아니, 냉동만두를 먹고 싶다면 이 파이트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그 파이트장이 여기에도. 아, 좋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해서 냉동만두를 먹고야 말겠습니다. 오, 파이트장이. 오. 얍, 찹찹찹찹찹찹. 이번에야말로 냉동만두를 먹고야 말겠다. 아빠빠빠빠빠빠. 세계관 연결됐다. 세계관이 자꾸 연결돼. 바깥쪽을 다 둘러보고 갈까? 여기부터 갈까? 여기가 뭐죠? 여기가 로봇 연구소인가요? 로봇 충전소. 로봇 충전소. 와. 반을 높여주시고. 오,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로봇? 오. 최신식. 이 설비다. 뭐야, 이 문 뭐지? 이 문 뭐예요? 이거 왜 빛이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문이 없는데? 이거 기본 뚫린 문 같은데? 여기 안에도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셨어. 오, 신기하다. 최신 설비야, 여기. 이쪽에서? 우와, 뭐야, 이런 아이템이 있어? 여기는 뭐야? 인간형 로봇 앉아가지고 충전시키는 곳이다, 여기지. 저기, 냉동만두를 향한 혈투를 지켜보기 좋은 안성맞춤인 자리네? 백불 자리잖아? 여기서 지켜본다. 누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렇게 가라 그러면 또 가기 싫더라. 이건 뭐지? 여기 좀. 화장실이네. 화장실 이쪽으로 가시오 라는 거였군요. 예. 뭐야. 로봇 들어와 있어. 여기서 충전하는 거예요?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화장실이었군요. 화장실. 와.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는 뒷모습도 아름답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봇 언어로. 뒷모습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건 뭐라고 써있나요? 리로그는 건축 천재라고 써있네요. 무슨 일이야. 이런 거 여기다가 적지 말라니까. 리플님, 아이 참, 감사합니다. 갈게요. 여기 되게 재밌다. 둘러보는 재미가 있겠다, 이 공간마다. 이쪽은 뭐예요? 선술집이에요? 너무 예뻐, 여기. 선술집 분위기 너무 예뻐. 와! 이라싸이마세! 안녕하세요. 꽃이 하나 주십시오. 종합, 꽃이 만들어주셨어. 대박. 가지꽃이도 있네요. 가지를 싫어요, 퇴. 가지 말고, 토마토를 넣어주시오. 편식한데.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봐. 가재도 있어. 랍스타. 랍스타는 못 참지. 여기 꽃이 장사 좀 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일로 들어갑니까? 손님 입장합니다. 착착착. 여기서 손 씻고. 손 씻고 착착. 가지의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요. 괜찮아요. 금방 갈 거기 때문에. 금방 갈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전골 먹는다. 좋다. 사장님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이러면서 저 서비스 많이 주세요. 저 내일도 올 거거든요. 저기 옆에 냉동만두 파이터 하는 데 있죠? 거기 파이터예요, 저. 저 내일도 올게요. 이러고. 좋은데요? 싸움하고 나면 역시 꽃이지. 여기도 좋다.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뭐야? 이 골목 같은 느낌 뭐야? 여기 왠지 손 넣으면 저 가위로 딱 찍어버릴 것만 같은 아주 무서운 공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설거지 거리가. 여기 뭐야? 여기는 경비실인가요? 수상한 물건은 없어요? 망원경이 있어.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숙식도 하는구나.
여기는 뭘까? 아, 여기는 화장실. 오, 엄청 음침해. 초음침. 여기 사는 경비원도 왠지 저 꼬치가 단골집일 것 같은 느낌이다. 그죠? 바로 옆집이니까 꼬치집 사장님이 여기로 이제 꼬치 넣어주는 거야. 많이 드셔. 서비스 한 개 더 넣어줬어.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이쪽은 뭐야? 경비원인 것 같아요. 아까 여기 경비실. 여기는 뭔가 음악 디제잉 하는 곳인데? 음악? 음악과 관련된? 아, 여기는 치어리더 연습실이다. 치어리더 아지트. 여기서 이제 댄스 추는 거야. 아까 전에 그 댄스 플로어로 우리 춤추면서 그 입장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돌 연습생들을 위한 그 서막에 불과했다. 건물에 들어올 때 댄스를 춰야 하지 않으면은 이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 맛있는 꼬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예쁘다. 아니 어둑하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서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나는 여기 누워서 이렇게. 아, 잠 잘 온다. 아, 춤추고 파이트하고 꼬치 먹고 나니까 잠 잘 온다. 아, 여기 뭔가 묘하게 아늑해. 묘하게 아늑하고 힐링 되는구먼. 김씨,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내 입은 이미 틀어졌어.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엔 멀쩡한 입으로 태어나야지. 아,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와, 구조를 엄청 쪼개주셨다. 착착. 내가 못 본 구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착착. 아, 이렇게 올라가면요. 저기로 넘어갈 수 있네? 위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벚꽃이 있고. 와, 여기서 보는 뷰도 좋다, 이렇게. 바닷가가 보여, 저 멀리.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 여기는 길이 아닌가 봐. 어, 저쪽이 길인가? 착착. 착착. 어, 여기도 길이 아니야. 뭐야, 나 다 봤어? 벌써 다 봤어요, 나? 안 돼! 더 보고 싶어요! 뒷길 하나 있어요. 어, 뒷길 하나. 어디 있죠? 뒷길 하나. 뒷길 찾으러 갑니다. 총총총. 어, 여기 있다! 와, 여기 있다! 와, 뒷길 찾았다! 와, 뒷길이 있다! 착착착착착. 어! 이거 그거잖아! 만두. 냉동만두를 위한 파이터. 냉동만두를 위한 파이터. 그거잖아! 어디보자. 내 순위는? 넘버원이군. 역시나. 뿅? 어? 아, 기묘한 식물을 연구하는 연구소. 그게 혹시 여긴가요? 아까 말씀해주신? 여기 기묘한 식물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 그랬어요. 여긴가 봐. 이거 봐요. 접근 금지 표지판이 딱 붙어있는 여기 안에 이상한 식물이 있어. 엄마 이거. 어! 어 뭐야? 아 뭐야 저거 왜 움직여요? 아우 징그러워. 진짜요? 이거 진짜 사람 움직이는 애요? 오. 오. 우와. 미쳤다. 이런 디테일을? 얘가 진짜 대박인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우. 오우. 아니 근데 이런 건 어디 있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런 나도 처음 보는 표지판 같은 게 있네? 와 여기 완전 알짜배기잖아. 너무 재밌는 게 많다. 이렇게 마지막 건물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올려주신 리플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